응원해주고 그다음에 방금 막 누가 나레이션 했죠. 부자본 방금 이게 한게 뭐냐면 그 학년의 나이팅게일 퀸이란 학교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그 퀸 같은 이쁘고 꼭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꼭 그런 애들 있어. 그러면 그런 애들이 앞에서 이렇게 나는 어쩌고저쩌고 하면 애들을 따라서 하는 이렇게 할 때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을 좀 알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분 이외에 대기에 우리가 나 간호사야 그러면 백의의 천사야 광명 천사 등불도 천사를 얘기하면 이 당시에는 이런 전기가 없었죠. 그래서 밤마다 애들이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환자를 봤대요. 등불을 그 천사라고 별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를 여러분을 부탁을 할까요? 다 따라서 하는데 그 한 명이 선창을 해줘야 되는 거고 오늘 나이팅게일 퀸이 한 명 있어야 되겠죠. 나 우리 친구 추천하고 싶다. 있어요? 친구 추천. 한 명 나왔습니다. 또 있나요? 둘 중에 한 명이 하나요? 그럼 둘이 누가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옆에 친구가 할까? 너무 푹 주무시다. 피곤하신 것 같은데 푹 주무시다. 그 우리 세 공주 중에 한 명이 합시다. 내가 편의를 받으렸으니 셋이 가위바위보. 아니 무슨 짜증. 김유나 이제. 김유나? 그래 나와봐 빨리. 나와서요? 나와요. 근데 아 제가 이러는 거야? 빨리 퀸처럼 나와. 박수. 이름도 유나님 나오세요. 오늘 바지 색깔도 이뻐. 상큼해. 나도 하나 사야겠다. 어떻게 되냐면 유나님이 유나님 선정을 하시면 여러분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주씩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고 유나가 저번에 나이팅게일 오늘 퀸이 됐어. 친구들한테 선창을 해준 거예요. 할 수 있겠어? 나이팅게일 퀸이다. 나는 일생을 이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여러분 시작. 나는 일생을 이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이팅게임 시작.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이팅게임 시작.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혹시 친구들 사진 좀 찍어줘. 휴대폰 못 가지고 있나 수업 시간에는? 네. 아이고 아까워라. SNS 올려야 되는데 이런 순간에. 하겠습니다. 나이팅 좀 시작. 나는 성심으로 보건 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 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여태 들어본 나이팅게일 퀸 목소리 중에 제일 좋아요. 진짜 또랑또랑하고 당돌하고 뭔가 좀 이렇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이팅게일 퀸 김유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나와서 하는 게.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이팅게일 선서는 간호학과를 다음에 여러분이 합니다. 자, 여러분 적어야 될 거 이거 좀 적어주세요. 이론적인 것도 적으라고 학교에서 이렇게 또 시간 주시면 잠깐 볼게요. 간호사는 간호를 하는 사람인데 간호의 정의가 뭐냐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아프면 안 아프게 해주고 안 아파지면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예방을 해주고 예방이 됐으면 그게 쭉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호사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국가고시를 보면 합격을 하고 국가에서 면허를 주면은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좋아요. 저 그럼 간호학과는 어쨌든 수능 봐서 간다 쳐요. 근데 국가에서 인정한 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합격률이 10%나 20%밖에 안 되면 조금 이거는 고려해봐야 할 지도일 것 같은데 작년 2016년 간호사 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몰라요. 좀 그냥 찍읍시다. 80. 좀더 써. 더. 95. 좀더 썼어. 97. 네. 좀 네. 95. 좀더 96. 96. 이게 무슨 경매사 같아. 96.4%야. 아, 아직이요? 별거 없어. 네. 별거 없어. 그냥 아픈 사람 강요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허는 그냥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국가에서 인정한 면허를 받으면 되고 합격률 96.4%란 말은 아 갑자기 아침에 시험 보기 싫어요. 공부 다 했는데 아니면 갑자기 남자친구가 보고 싶어 아니면 갑자기 뭐 아이돌 콘서트를 한대 그래서 시험 보러 안 갔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고 시험 가서 보면 붙는 거예요. 물론 공부는 하셔야 되겠지만은 수능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수능은 응용은 예를 말지만 간호학과 국가고시 대부분 국가고시 자체는 이제 그 문제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넘길게요. 언제까지? 1분만 더 1분. 1분만? 언제까지? 여러분 의사 보셔야 되는데. 좀 이걸 요약해서 씁시다. 끝나가지 말고. 우리 수능도 준비하는데. 넘겨요. 넘깁니다. 네. 그러면 간호사가 되면 병원 말고 어디에 근무하고 있어요? 대학사. 병원. 또? 보험사. 또? 학교. 학교는 어디? 그치.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 있는 보건 선생님도 있고 또? 대학 간호. 대학 교수. 그치? 간호장교. 간호장교. 그쵸? 동사무소. 동사무소. 네, 그건 공무원 맞아요. 또? 보건소. 보건소. 응. 공무원. 애기는 어디 가요? 산부인. 산후조리원. 그 다음에 어르신 나이 드신 분 어디 가요? 요양원. 그 다음에 해외 취업도 가능해요. 해외도 옛날만큼은 아닌데 요즘도 해외 취업, 외국도 그런 그 간호사 이중이 높으니까 많이 간호사도 찾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도 다 나왔어요. 병원, 보건소, 보건교사, 간호장교, 기업에 있는 상업체에 있는 보건실, 산후조리원, 요양원, 그다음에 보험의사, 해외 취업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보지 않으셔도 되겠죠? 간호사가요, 이중률이 높아요. 근데 모든 직업이 이중률이 높아요. 요즘 한 2, 3년에 한 번씩 직업 바꾼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이직이 많음에도 취업수는 계속 요구를 하는 거는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뭐 실버타운 뭐 어디 이런 거에 요양 서비스를 많이 하니까 간호사의 수는 어쨌든 계속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이거 하려고 시간 좀 보면서 했거든요. 그, 내 심장소리 들어본 사람. 어? 저는 그거 어떻게 들어봤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 뭐가 있어요? 진짜? 그럼 오늘 친구가 나도 도와줘. 친구들이 의외로 자기 심장을 잘 못 찾아. 그래서, 나 심장 없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 안 들리니까. 그래서, 일단 내 이상적인. 이게 정상 심장 소리인가?